이번 주에 학교로부터 몇 가지 메일을 받았는데요. 지도교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. 물리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요. 지도교수가 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늘 어른들이 말했는데 공부는 때가 있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. 맨날 민기적 거리다가 요상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. 철학과 오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 오욱한이라는 분이 쓴 앞으로 공부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위하여인가?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. 그냥 어떤 학회지에 단편으로 실렸던 글인데 교육학을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.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길이 보인다.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해야 됐어요.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기회를 또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 불안하니까 사람이 또 그럴 수가 없죠.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에 다른 일도 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지도교수님들 악마가 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공부하는데 악마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심해진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예상치도 못한 상황. 젊을 때는 신경 쓸 게 없는데 어렸을 때는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 오욱한 그분의 말대로 그냥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더 그냥 덜 신경 쓰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일들을 어쩌면 또 이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표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나마 읽고 쓰고 하루 종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소중한 시기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얼마 뭐 설령 졸업을 못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이라도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